말만 나는 세상. 이곳은 바로 대한민국 경찰청. 어라, 여기가 아닌가요? 이 조그마한 것들은 대체 뭔가요? 5mm 빼곡한 미니어처 건물 속 엄청난 숫자의 미니카. 매 주마다 미니카는 항상 늘고 있습니다. 각종 미니카 수집은 물론이요,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은 세밀한 커스텀과 이제는 전 세계 미니카를 알리는 개인 방송까지 도전하는 청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미니카를 수집하고 그리고 특별하게 경찰차를 또 만드는 미니카 커스터머 박재민이라고 합니다. 재민 씨의 미니카 세계로 한번 빠져볼까요? 이곳은 서울시 성북구. 방 입구부터 시작해 한쪽 벽을 쭉 차지하며 웬만한 전시장 뺨칠 정도로 많은 미니카가 보관된 이곳. 게다가 실사 같은 축소 모형 세트장까지. 아니, 여기 주차된 차들이 대체 몇 대인가요? 한 5천에서 만 대 사이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숫자의 갭이 큰 이유는 뭡니까? 셀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주위 사람들이 미니카를 좋아하거나 그러면 제가 나눠주기도 하고, 또 새롭게 들어오는 미니카도 항상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미니카 반갑게 맞고 가야 할 미니카 후회 없이 보내준다. 아니, 그럴 거면 왜 하필 미니카를 수집하시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해외여행을 가게 되거나 이랬을 때 기념품을 살 게 마땅치가 않아서 내가 좋아하는 차 그리고 그 나라를 대표할 만한 뭐 이런 테마가 좀 들어가 있는 모형차를 한번 사가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모으기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제 자신도 내가 그걸 좋아한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캐비넷을 보니까 이 차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미니카 수집에 대한 불꽃 같은 열정에 온갖 종류의 미니카들이 매월 평균 10대씩 이곳으로 입고된다는데. 이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테마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요 위에는 맥라렌 P1 종류도 모았고, 여긴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테슬라 금형들 이렇게 모아놨고. 신제품만 있냐고요? 물론 아니죠. 희귀한 올드 패션 카도 한가득. 얘는 이제 국산 금형,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금형 회사들이 만들어낸 제품인데, 얘 같은 경우 프레지오, 기아 프레지오이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현대 스타렉스인데 옛날 구형 스타렉스여서 이제 정말 보기 어려운 그런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 경찰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초록색하고 파란색이 지금 아직까지도 혼용돼서 쓰고 있어요. 요것도 지금 초록색도 아직도 쓰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원래 이렇게 파란색으로 했다가 요즘에 신데칼 나온 게 여기 형광색이 주축. 어떻게 보면은 이 미니카라는 게 단순하게 모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장난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지만은, 미니카 하나에는 그런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대를 이제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또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랍에미리트 수도인 아부다비 경찰차예요. 같은 중동 국가지만 색깔도 다르고 보시게 되면 디자인도 정말 다르죠. 미니카로는 이미 전 세계를 접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는 수집이 아닌 새로운 분야를 또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구석에서 모으기만 하면 재미가 없겠죠. 제가 모은 미니카들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구독자분들하고 공유하기도 하고, 또 되게 오프라인 모임도 되게 자주 나가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저는 핸드폰으로 다 찍어요. 다른 거 안 쓰고. 박재민 씨가 개인 방송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은 어떤 미니카들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해볼까요? 전 세계 각국의 미니카를 찾아 리뷰하지만, 그 중에서도 경찰차에 대한 관심이 유독 많습니다. 어렸을 때 경찰하면 다들 좋아하잖아요. 경찰차 다 이러면서 좋아라 하고, 저도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경찰차를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있어요. 박재민 씨가 미니카를 개조한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
이 앞부분은 제가 다 100% 만들었고요. 대한민국 경찰차로 나온 시제품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경찰하고 정말 동일하게 만드는 모델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웠고, 지금 여기 보면은 다 하얀색, 파란색, 이렇게 무채색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전 세계 경찰차에 거의 90% 가까이는 전부 다 흰색 바탕으로 이루어진 경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흰색 차량에다가 이제 데칼 스티커를 붙여서 경찰차로 이제 개조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전에 이 차량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공장 놀이와는 수준이 다르다. 우선 각 국가마다 가진 경찰차의 특색을 사진을 통해 파악하고 비교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 이렇게 치면 다 나와요. 최신 위주로 또 기관이기 때문에 PNG 파일이라든지 이런. 이어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일종의 스티커인 데카를 디자인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웹사이트 들어가서 다 똑같이. 이제 이거는 두바이 경찰 데카를 개발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직접 디자인하고 출력한 수많은 데칼들은 재민 씨의 봄을 이루이며 이어지는 섬세하고 정교한 작업은 나름대로의 신념이자 자부심. 그 나라 사람들이 봐도 와, 우리나라 경찰차다. 근데 외국인이 만들었네? 와, 신기하다. 근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진짜 똑같게 잘 만들었다. 그런 반응을 좀 전 이제 원하기 때문에 작은 디테일 폰트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말 세심하게 보려고 노력을 해요. 이렇게 처음 커스텀을 할 미니카를 선정하고 나면 백색의 바탕에 데카를 섬세하게 입히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뒷부분 들어가고 범퍼가 들어가긴 하는데 데카를 제가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는 게 많이 좀 손상이 되긴 하는데 나중에 물감으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길이를 좀 잘라서 이제 길이를 맞춰보고 위치를 잡아주고 딱 끊어주고 잠시 물에 불려 데칼 붙일 준비. 그래서 한국 경찰 데칼이요. 그 전 세계 경찰 데칼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결코 간단하진 않아요. 매번 길에서 익숙하게 보던 경찰차지만 막상 작게 만들려면 제곱, 세제곱으로 힘이 듭니다. 박재민 씨가 핀셋을 이용해 미니카의 이렇듯 한결같은 열정으로 작업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텐데요.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보다도 제가 그걸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유튜브에 올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와, 이거 어디서 샀어요? 와, 이거 정말 이거 만드신 거예요? 이런 반응을 보일 때, 그리고 실제 차하고 가끔 실제 차 사진만 보고서는 실제 차하고 구별을 못 하실 때 그럴 때가 제일 그런 반응들이 너무 재미가 있죠. 뿌듯하기도 하고요. 미니카를 알고 싶다면 미니카가 있는 곳을 가라고 했던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상점. 진열된 물건들을 보호하니 미니카를 파는 곳인 것 같은데, 아니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최근 추위라든지 최근 다이캐스트 추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제품들이 새로 이제 나올 거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어요. 미니카 역시 유행도 있고 각자 취향도 다른 법입니다.
매니아층의 그 성향과 입맛을 제가 판단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민 씨가 네. 추천하는 것 중에 이제 경찰차 시리즈는 워낙 정통에 있으니까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이곳에서도 재민 씨를 알아보는 분이 있군요. 국내 차량뿐만 아니라 해외 경찰차까지도 다양하게 커스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에서 볼 수 없잖아요. 그런 해외 경찰차들은 그런 거를 커스텀을 하기 때문에 반응도 좋고 또 그래서 더 인기가 많은 유튜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미니카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지만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소냐. 이곳에도 분명 숨겨진 보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찾아봐야 되긴 하는데 네. 그런 것 이런 약간 조금씩 색깔이 다른 게 있어요. 어? 처음에는 몰랐는데 분명 자세히 보니 색이 좀 다릅니다. 같은 제품 안에서도 이런 살짝 다른 디테일로 인해서 이게 한정판이 되는 거예요. 이번엔 좀 특별한 미니카를 찾으셨나요? 같은 금형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쇼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실제 미국에 있는 주마다 경찰차들이 데칼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쓰는 차종도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시리즈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예요. 이거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인데 이게 진짜 실제로 뉴욕 가면 뉴욕 영상들 보면 정말로 나온 차들이라서 마치 이거를 제가 가지고 있으면 마치 내가 뉴욕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됩니다. 자막 살맛 나는 세상.